네, 안녕하십니까. 심재철 부의장입니다. 성명한 호흡을 펴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에 관한 성명입니다. 우리 예술단의 평양 공연 준비를 위한 사전 점검단이 어제 북한 고려항공편으로 방북했습니다. 그러나 고려항공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제재 대상입니다. 고려항공 방북은 천안함 폭침 이후 발효된 우리의 5.24 대북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2016년 12월 발표한 우리나라의 고려항공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 조치에도 어긋납니다. 정부가 이렇게 앞장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다른 나라한테는 어떻게 대북 제재에 동참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대북 제재의 공조가 중요한 마당에 제재에 구멍을 내면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려는 것입니까? 더욱이 정부는 기존의 정부 방침을 뒤엎는 것인데도 국민에게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요한 대응이니만큼 변화가 있으면 최소한 국민한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마땅합니다. 만경봉호 입항 때와 똑같이 국민이 모르려니 하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국민을 업수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